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 90% 이상은 아마 앞으로 목회를 지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에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참 목회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그걸 사람이 비판을 할 수는 없고 또 단정할 수도 없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면 너무 인간적인 야심이 포장이 되어버린 목회들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야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야심과 혼탁하게 야심을 가지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학교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도 큰 교회를 목회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래서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할 거예요. 그런 꿈, 그런 마음 좋아요. 나무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모 신학교 노 교수가 한 번은 졸업생들 앞에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놓고 감히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뭐 예언자가 아니지만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평생 아무리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노력을 해도 80% 내지 90%는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한 생을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한 10% 정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좀 사이즈가 큰 교회를 목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신학교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요즘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진지한 충고요. 또 솔직한 노 교수의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물량주의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인격마저도 교회가 작으면 작게 취급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라도 사람 보기에 화려하지 아니하면 결국 별스럽지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물량주의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긍정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시면 빌 허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을 가끔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매우 건강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미국 교회 현상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적이고 기업가적인 목사들이 상위 5%의 미국 교회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 5%에 해당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은 창조적이에요.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목회는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협하는 죄책감만을 안겨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 빌럴 목사가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5%에 해당하는 교회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많은 목사들을 오늘 망치고 있다 이랬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머지 95% 5%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5%의 사람들이 95%의 목회자들을 망치고 있다. 이게 뭐 얼마나 신랄한 비판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다고 할 만한
말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볼 때에 한번 기다마 들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신실한 목회자 되기를 원하면 큰 교회 화려한 목회,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신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신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가져라. 어느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큰 것을 구하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 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살다가 갔고 어떻게 자기를 헌신하다가 갔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것은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큰 일은 따로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찾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주여 이 큰 일을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만큼 오늘날 신학 교육이 타락했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형교회에 대한 꿈은 한 번도 가진 일이 없습니다. 이왕 목사가 되었으니까 저는 뭐 제가 목사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아니고 안 하겠다고 도망다니다가 끌려와서 강제 차출당한 사람이니까 원래 자격이 없잖아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저 이왕 목사 된 바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골로 보내시면 시골에 가서 그저 일할 것이고 그저 100명 사이즈 교회에서 일을 시키면 100명 사이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막연한 이런 생각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지 큰 교회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그런 생각은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에 바람 넣는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평가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세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불가견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 지상교회 중에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골로새인의 교회, 고린도인의 교회, 로마인의 교회, 지역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이즈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고로 지역교회는 전체 교회의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의 한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역교회가 개별적인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교회가 각각 나누어서 개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세요. 단순히 성경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인의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빈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이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아도, 50명이 모여도 이 교회는 한국교회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상가에서 조용하게 모이는 이 몇십 명 안 되는 공동체 여기 와서 앉아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보여요.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관이 분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모두가 다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9명을 데리고 시작한 교회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막 귀국을 했을 때인데 저를 사랑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제가 개척교회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네 가정을 묶어주어가지고 강남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강남이 뭐 어떤 지역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요. 막상 돈이 부족하니까 장소가 아주 후진 곳, 개척교회로서는 모든 여건이 적합하지 아니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서울대학 나오고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온 폐기만만한 젊은 목사가 노량진에 있는 큰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한 달 해보다가 여기는 아니올시다 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내놓은 곳을 내가 다시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목사 보고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왜 여기서 일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요 목회할 자리가 못 돼요. 바로 밑에 필리핀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가 전도는 하라면 모르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나도 하지 말도록 하지 왜 나한테 또 넘겨줘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목회였는데 참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내로라 하는 교회들이 또 훌륭한 설교자로 소문이 난 분들이 강남에 뭐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목회 시작한 서초동만 해도 저와 조금 빨리, 저보다 조금 빨리 개척한 교회들이 한 40개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어떤 심리로 생각하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어느 교회하고 우리 교회 뭐 서로 비교가 되고 경쟁 의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목회했겠어요? 또 부흥하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할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가 맡은 일 하면 된다. 또 뭐 주변에 지금 뭐 500명 모인다 뭐 1000명 모인다 하는 말을 들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아이 우리 교회는 언제 잘하지 하고 안달한 일이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일은 단순하고도 소박한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잡음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한생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 텐데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을 고정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떤 말에 흔들리는 목회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끼리 서로 비교해서 앞서니 뒤서니 하는 이런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섬길 지역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소명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현실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기는 하지만은 또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골고루 평가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저는 또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만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근대화 작업이 성공하면서 한국교회는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고 그 당시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현대 선교 사상 위대한 한 편의 드라마다. 이 정도로 과찬하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중반쯤 들어와서는 1년에 개척교회 새 교회가 4천 개 이상이 생길 만큼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 한 해만 해도 교인 수가 60만 명이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부흥기를 그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 2%에 비해서 700%나 앞설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는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개신교회 숫자가 1200만이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88년도에 제가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요.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예배 담당자들이 딴 방에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장관이요, 뭐 검찰청, 뭐 또 대법원 뭐 이런 요직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장관 한 분이, 여자분이 저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오늘 우리 국가조찬기도회 할 때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의 통계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통일된 숫자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 뭐 통일 서로가 의견을 맞추어서 같은 소리를 내자는데 제가 아니요 할 수 없죠. 그래요. 얼마로 지금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의논해보고 한국교회는 1200만이라고 하는 수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뭐 대통령 앞에서 1200만이 한국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저는 뭐 설교 시간에 그런 통계를 인용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자신만만했어요. 1200만이 교회를 다닌다. 예,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장기를 5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중반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분위기로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여러가지 성장 속도를 보아서도 무언가 심상치 않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한국교회가 침체에 늪에 빠졌다는 말을 학자들이 공공연히 할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체 소리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아직도 한국교회는 그 침체라는 좋지 않는 이름을 털쳐버리지 못하고 어떤 면에는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참 답답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침체가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폭발적인 성장이 가져다 준 심각한 후유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침체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생긴 만성적인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이런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을 교회가 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병을 앓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숙명적인 현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기독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아마 느낄 거예요. 한 시대에 부흥이 있었다면 그 다음 시대에 반동이 따라오는 거 여러분 보죠? 한 시대에 은혜가 역사하셨다면 그 다음 시대는 쇠퇴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아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개인의 가정을 보아도 비슷한 패턴이요. 지역 교회를 보아도 비슷한 패턴, 비슷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40년이 넘도록 40-50년 동안 한국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쇠퇴기가 자연히 따라올 것이 틀림이 없다고 보아도 뭐 별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리듬을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밟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는 이 침체기를 통과해야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꼽으면 영국교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18세기, 19세기 영국교회는 복음의 전성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전도자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트필드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의원,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입니다만 그 당시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전도해서 개종시킨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고 자기의 신앙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 논문이 1200만 문화 보급이 될 정도로 탁월했던 존 라일 박사 같은 사람, 3500편의 설교를 통해서 영국교회 목회의 신기원을 이루었던 찰스 폴전 같은 사람, 또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중국 선교의 대부 허드슨 테일러,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한국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웠던 로스 선교사 등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영국의 그 위대한 부흥, 18세기, 19세기의 부흥을 등에 업고 배출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교회마다 사람들로 꽉꽉 찰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죠. 교회는 젊은이들을 다 빼앗겼어요. 교회는 노령화되었어요. 그래서요, 6천만 인구 중에서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숫자는 지금 120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보드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영국교회가 나가면 앞으로 2030년에 가가지고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6천만 인구 중에서 5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진단이 나와 있어요. 한때 그 찬란한 성장과 축복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너무나 깊은 침체의 수렁이 영국교회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로 그저
원산의 불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한국교회가 이런 과정을 앞으로 겪지 않아도 된다고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이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사람은 이제 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손 털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역교회를 보아도 이런 그 리듬이 있어요. 한때 찬란하게 은혜를 누렸던 지역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침체기를 빠지는 일. 그래서 한 교회의 전성기는 30년 한 세대가 그저 맥시멈이다 하는 말까지 나오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서드 제너레이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한때 부흥했으면 한때 쇠퇴하는 것. 지역교회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개인의 가정에 들어가도 할아버지 때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가문이 손자 때 내려와가지고는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병을 앓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가서 목회해보면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칫덩어리가 누굽니까? 주일학교를 가든 대학부를 가든 여러분 또 뭐 집사 그룹에 들어가든 들어가서 보면 제일 목회자의 가슴을 앓게 만들고 참 한숨을 쉬게 만드는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알지요. 좋은 믿음을 가진 선조를 가진 후손들이에요. 목사 자녀, 장로 자녀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권사 뭐 딸 손녀 이런 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후세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서서 그 교회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순종의 세대를 이어받은 사사기 시대의 세대들은 불순종과 타락의 세대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 슬라에서 타락한 아들들이 나오고 성군 히스기야한테서 유대나라의 가장 사악한 왕,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므낫세가 등장하는 것. 우리가 보면서 이 한 세대 부흥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 세대에 이런 기가 막힌 어려운 시대가 따라오는 것은 하나의 숙명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어쩔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체념할 수도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한참 경험할 때에 얼마든지 오늘의 침체는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좀 침체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그 침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고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분석해보자 그 말입니다. 무작정 그냥 할렐루야 하지 말고 기도 안 했다고 욕하지 말고 무작정 우리가 뭐 성경 보지 않았다고 나무라지 말고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현실을 분석해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정확한 분석이 안 되는 마당에 어떤 정확한 진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진단이 없는데 어떻게 처방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고 있을 때 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회의 본질에 충실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침체는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서로 침체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반성하고 목회의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고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면
20년이 가깝도록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보고 믿느냐? 죄송합니다만 사랑의 교회를 위시해서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성공하고 있는 수백 교회를 놓고 전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수백 교회는요,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침체된 교회가 다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하는 마당인데 매년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수많은 증거를 이제는 손에 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욕심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복을 주시니까 교회가 살아나죠. 침체하고 노래 부르는 마당에 살아나는 교회들을 내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성장기, 부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후유증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거 제가 지적합니다. 목회 편중 현상. 목회 편중 현상. 신학생들에게 좀 좋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제가 한 5년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요. 목회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어떤 생각에 꽉 잡혀 있고 자기 어떤 꿈에 사로잡혀서 말을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계속 비판만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 5년 동안 가르치면서 시간마다 자꾸 질문하고 비판하던 사람, 지금 내가 벌써 신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목회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런 학생들 20년이 지난 지금 목회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시다. 계속 제자훈련 비판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목회 한 10년, 15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세미나에 막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지 못한 기질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뭐 뭐니 해도 여러분 목회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유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목회 편중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목회 편중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편중 현상이에요. 편중 목회. 설교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편중 목회. 이게 첫째. 둘째는 약속의 말씀에만 매달리게 하는 편중 목회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되면 저녁까지 이어서 하겠어요. 편중 목회 현상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설교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목회 편중. 또 하나는 약속의 말씀에만 매달리게 하는 편중 목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목회를 절름발이로 만들었어요.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지고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니까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원인이요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설교 편중 목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역교회마다 대형교회들이 여기저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생기면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고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헌금이 많이 나오도록 목회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이게 하고 크게 짓고 하려니까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주일 예배에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모으느냐,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을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더 화려하게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설교를 좀 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황에 춤추고 사람들의 비를 맞추며 어떻게 하든지 인기에 영합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예배를 중시하게 되고, 예배를 중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역은 전부 변두리 사역으로 밀려나 버리고, 예배를 중시하다 보니까 설교가 만능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예배요 설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항상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떤 틀을 갖춘 예배와 설교가 빼놓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그런 상황을 계속 가지고 목회하다가 보니까 설교 하나만으로 모든 성도의 영적 요구를 다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따라서 설교를 좀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건강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마다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예배 일변도의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에 매달리게 만들었고, 설교에 매달리는 평신도,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 군중은 결국은 무력한 평신도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세요? 제가 예배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것은 자기가 구원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가 왜 나쁩니까? 설교가 왜 나쁩니까? 교회는 설교와 함께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설교가 심장이에요. 저만큼 설교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놓고 목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숙고하면 설교 만능주의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 일변도의 목회는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잣대가 뭡니까? 예배를 가지고 다 평가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저녁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꼬박꼬박 어떤 자리를 지키고 앉으면 점수 땁니까? 안 땁니까? 점수 따죠. 점수 따죠. 에?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게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야지 하는 어떤 야심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간단해요. 조금씩 자리를 앞으로 당기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일 앞자리에 와서 자리를 지킵니다. 지키고 조금 더 이제 점수를 따려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주 고개를 끄덕여주고 가끔 손수건을 꺼내서 눈 언저리를 닦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진지한 자세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꼭 잡아주면 완전히 그거는 이제 뭐 목사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한 3년만 하면
3년만 하면은 뭐 한 천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장로 되는 것은 뭐 그거는 갖다 놓은 뭐 단상이 뭐예요. 모든 평가가 예배와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이게 현실교회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끄떡거릴 수도 있고 눈물을 닦을 수도 있고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을 측정할 수 있을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권사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실험하는 목회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하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소그룹에서 말씀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하면서 속으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제자훈련이 뭔가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했다면 이 사람 틀림없이 내가 장로 세웠을 거다. 그런데 제자훈련하면서 보면 이거는 밑바닥에 안 돼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안 돼 있어. 어?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80-90%가 그 안에 들어가면 목사와 장로와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는 패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것은 어떻게 하든지 거부하고 옛날 것만 쥐고 앉아서 보수보수하는 교회들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성 바로만 다듬어지지 아니한 사람이고만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오늘 이처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참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하면서 저는 마음으로 작심을 했어요. 나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회 부흥이 빨리 안 되고 어렵더라도 개척할 때 처음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하고는 절대 손 안 잡는다. 제가 장로님들을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다닌 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다닌 교회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탄식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목회를 한번 하고 끝날 사람이 내가 장로님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손을 잡고 교회를 하다가 그 몇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마음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난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한 목회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성도들마다 한평생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싶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안 납니다. 그랬는데요. 아니, 장로님들이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마다 참 공통점이 있어요. 틀이 좋아요, 다들. 다들 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가족이 많아요. 네, 그리고 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생활들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에 뭐 장로님이 한 가정이 딱 앉아 자리를 잡으면요. 막 광이 납니다. 거기에 목사가 그건 뭐 정신없죠. 아이고 저런 분이 오셨구나 하고는 뭐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그 정도로 흥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손을 안 잡았습니다.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분을 평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분은 양해를 하세요.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와 함께 말씀 앞에서 목사도 벌거벗고 함께 앉은 7, 8명도 벌거벗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함께 받고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성령의 손으로 다듬어진 사람, 그런 사람하고 손잡고 나는 평생이란다. 그런 평신도와 손잡고 나는 이란다. 저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지 몰라요. 예배만 가지고 설교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렇다고요? 한국교회가 설교 외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가르친 교회가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일제시대에 핍박을 당하기 전까지 초창기에는요, 가르쳐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는 사랑방에서, 여자들이 모이는 안방에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교회마다 가면 사경회가 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배울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제사가 폐하여지고 깡패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초창기에는 바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교회가 서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으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하면서부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목표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가르쳤느냐? 많이 알게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가르쳤어요. 주일학교도 그랬습니다. 작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잘 대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질문 몇 번 해보고 정확하게 대답하면 참 당신 성경 많이 하시네요. 참 당신 믿음이 좋으네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얼마나 아느냐의 목적을 두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변화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배운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르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 안에는 설교도 들어갑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가르침 속에 프리칭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프리칭은 중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프리칭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사를 연구해보세요. 칼빈의 여러분 설교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루터의 설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과 같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 설교에는 프리칭도 있었습니다. 티칭도 있었습니다. 힐링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 복합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마당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중세기에 살아있는 설교 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하나만으로도 성도들의 영적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었고 충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설교해보지 않아요? 요즘에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 구수한 뭐 예화나 뭐 간증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한 30분 다 메꾸고 말지 않아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성경 본문 터치도 안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면은 그것이 성령 감동하시는 은혜 있는 설교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좀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처럼 가르치려고 목회자들이 애를 쓰는 교회가 없지만은 성경이 교훈하는 가르침의 분명한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문제가 일어나고 배우면 배울수록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말처럼 제자훈련 왜 시키냐? 제자훈련 시키면 전부 머리에 뿔난다. 뿔남이 누구부터 받는 줄 아느냐? 누구부터 받아요? 그래서 우민정책이 좋은 목회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제대로만 가르치면 머리에 뿔이 안 납니다. 절대 뿔 안 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민정책요? 천만에요.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설교는 다 듣고 있는 시대고 좋은 프로그램은 평신도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우민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이 설교와 예배에 편중된 설교에 편중된 예배 일변도의 목회 이것이 한국교회의 침체를 가지고 온 피할 수 없는 원인이에요.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쉽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빨리 교회를 키우기를 원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명령과는 거리가 먼 목회에 모든 지도자들이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평신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를 않아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것이 주님의 지상사역이었는데 제자를 만든 다음에 준비가 된 후에 일을 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는데 준비된 사람에게 온 천하를 맡기고 모든 족속을 맡기시는 것이 위임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사람 만드는데 제자 만드는 데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일부터 먼저 시키고 교회 사이즈부터 먼저 늘리려고 하다가 전부 오늘날 다시 빠질 수 나올 수 없는 침체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예배에 매달리고 설교 하나만 가지고 모든 목회를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20-80의 원리를 자기 목회에 적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20-80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이것은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된 원리입니다. 목회자 에너지의 80%, 교회의 재력의 80%를 평신도 20%를 준비시키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도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자 20%가 나머지 교인 80%의 영적 성공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20-80의 원리예요. 다시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5,000명 따라다니는 군중하고 12명 아니면 70명의 제자 그룹하고 놓고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 아니요. 예수님은 20-80의 원칙을 그대로 아마 적용하신 것 같아요. 다시요. 목회자 에너지의 80%, 교회의 힘의 80%를 교인 중에 20%대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가 준비되면 그 20%로 하여금 나머지 교인 80%의 영적 성공과 영적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러니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서 자기 에너지의 80%를 소수의 20%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몇 사람이나 돼요?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설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함께 옷을 벗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니까 숫자는 많지만은 대부분이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무리들은 금방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세속하는 정말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예배 볼 때 군중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 잘 알잖아요. 어제 국민일보죠. 참 놀라운 기사 하나를 제가 봐서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영국 BBC가 10개국, 세계 10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위 신의식 구조를 조사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 당신은 항상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만은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신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42%만 신을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10개국 중에서 제일 꼴찌야.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한국에 그렇게 맞느냐 할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 중에는 46%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에는 12.9%만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건 뭡니까?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건지는 나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윤혜중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평가를 보고 지금 한국교회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가보면 엉뚱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저는요 1982년도에 월간 조선에 기고한 최길성 교수의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1982년도면 한국교회가 막 불티나게 성장할 때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최길성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 말은 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이 나무 대신에 예수를 갖다 대신 놓은 거예요. 바위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이 손에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고가 하나 바뀐 거예요. 그 외에는 별로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군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군중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평가입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길성 교수는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뭐라고 했느냐. 나중에 한국 기독교는 쉽게 세속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랬어요. 쉽게 세속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20년 좀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상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의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가잖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잖아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그래도 좀 통하는 청중이었어요. 구시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통하는 세대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는 자손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다 뭔가 조금 통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를 불러도 좀 통하고 새로운 또 뭐 요사이 뭐 좀 이런 찬송가 불러도 통하고 서로 통하는 시대를 나는 목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대 앞으로 목회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결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정지를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목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멀리 내다 보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목회의 길을 바로잡지 못하면 점점 기울어지는 한국교회 살리지 못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교회 새로 뜯어고친다고 교회가 갱신됩니까 여러분? 강대상을 방향을 바꾸었다고 갱신이 됩니까? 미국에 어느 목사처럼 부흥하는 교회 갔더니 강대상 링처럼 교회 가운데에 있었어요. 아 나도 좀 바꾸면 되겠구나 갖다 놨더니 교인들이 2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가 바뀝니까? 사람 교회를 조직을 많이 해가지고 내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간투 준다고 교회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목사 가운을 요란하게 줄을 몇 개 더 끊는다고 여러분 교회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영차 한다고 여러분이 교회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한동안 그냥 흥분했다가 다 쉬어지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가 바뀌는 것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설교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설교 하나 가지고 다 때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말은 별로 안 들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설교 난 설교 때문에 감동을 받는 사람은 봐도 변화되는 사람 못 봤어 아직. 사랑의 교회 설교 들으면서 눈물 펑펑 쏟는 사람 나는 많이 봤지만은 눈물을 쏟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제자처럼 성숙하는 건 난 못 봤다고 말해요. 단지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뭔가를 받아 먹기를 원해요. 설교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입을 벌린 사람에게 무엇을 넣어줄까요? 계속 설교만 가지고요? 한국교회가 침체기를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평신도를 예배청중으로 묶어두지 말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을 닮는 성숙한 성도로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배 청중으로 묶어놓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 설교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길이에요. 헨리 나우엔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죠. C.S. 루이스 여러분 좋아하시죠?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도 한국에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Mere Christianity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그 사람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성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그것은 모두 다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훈련이 어떤 목사의 무슨 트레이드마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뭐 어떤 교회가 들고 나오는 무슨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내 양을 치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목회를 합니까? 왜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왜 교회로 불러드립니까? 왜 예배를 보게 만듭니까?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 만들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일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목회자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쉬운 설교 가지고 다 때우려고 들고 예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메꾸려고 드는데 이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동의를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신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옥 목사를 위시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목회 못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눈에 금방 표가 나는 일들을 먼저 하려고 덤비다가 보니 목회의 본질에서 많이 우리가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군중은 많지만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의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이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젊은 종들 주여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신발을 벗기시고 세운 다음에 주님이 위대한 소명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이 젊은이들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목회의 본질에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오늘날 이 절망적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